2023년도 케이시타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캠페인의 가장 큰 변화는 탄소 소재의 플라즈마 디버터 부분을 텅스텐 카세트의 모노블락 형식으로 바꾼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내부의 구조물의 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타트업 시동 시나리오도 바뀌었고 해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운전 파라미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버터라는 것은 이제 플라즈마 코어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바깥쪽으로 몰아서 따로 변화시켜서 디버팅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플라즈마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불순물과 그리고 온도가 낮아진 온갖 파티클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열부하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겨진 입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열부하를 감당하고 그리고 생성된 입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탄소의 경우는 수소를 잘 잡아먹기 때문에 운전 중에 디버터에 인가되는 수소를 잘 잡아먹어서 그거를 다시 대뱉는 경향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탄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메탄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022년까지 운전하던 카본 디버터 시스템은 냉각이, 접촉에 의해서 냉각이 되기 때문에 냉각 능력이 충분치 않다, 긴 운전 시간 동안 높은 열부하를 견딜 수 있게 충분치 않다라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예, 그 반면에 이번에 새로 설치한 텅스텐 카세트 디버터는 모노블록 형식이라는 형식을 채택해서 냉각수가 직접 텅스텐 모노블록 안으로 흐르기 때문에 냉각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텅스텐은 고온에 잘 견디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전했던 1억도 플라즈마 운전 시간 30초에 비해서 훨씬 긴 시간 동안 운전을 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도를 장시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버터 부분의 열부하를 계속해서 냉각시켜줘야 됩니다. 카본 디버터는 약 5메가와트 퍼 스퀘어미터의 열부하를 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새로 설치된 텅스텐 카세트 디버터는 64개의 카세트가 토로이드 방향으로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10메가와트 퍼 스퀘어미터의 열부하를 정상 상태에서 제거할 수 있게 대폭 강화된 냉각 열부하 냉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 운전 시간에도 운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디버터에 비해서 냉각 능력이, 열부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약 2배 이상 향상됐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가스 퍼핑에 의한 디태치먼트 운전을 할 경우에는 20메가와트 퍼 스퀘어미터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인 이터 장치도 최근에 플라즈마 대면 재료를 텅스텐으로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케이시타는 플라즈마 성능 및 플라즈마 운전 시간의 분야에 있어서 가장 이터와 비슷한 성능의 운전을 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케이시타는 앞으로 이터 장치의 운전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 텅스텐 카세트를 제작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제일 처음이었고, 그리고 케이시타의 텅스텐 디버터는 기존의 큰 장치인 이터나 다른 웨스트 장치에 비해서 그 형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제작을 하는 업체인 비츠론 엑시텍에서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실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치의 정밀도를 맞추기 위해서 실험 기간이 점차 딜레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는 문제들이 많았었고요. 기존의 진단 장치들을 새로 전부 해체했다가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냉각수 시스템이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냉각수 설치 시스템 설치도 시간 맞추는 데서 매우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케이시타는 이번에 텅스텐 디버터를 교체해서 새로 설치함으로써 고성능 플라즈마를 장시간 운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열 장치와 그리고 냉각 장치, 진단 장치들, 그리고 모든 운전과 관련된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운전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달성할 목표에 대해서 1억도 이온온도 300초 고성능 플라즈마 100초 운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